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중앙의 김용인 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2대 강영규 대한민국 재향경호회 중앙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한상의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영반제에 맞추어서 1절만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부분에서는 함께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현직 후배 경찰 지휘부부터 먼저 소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만 경찰을 이끌고 있는 우리의 호프 이철성 경찰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석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장민창 제10대 치안본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신해서 민감용 서울청 차장입니다. 다음은 경찰 지휘부를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조현대 기획조정관, 박윤대 경무국장, 김기출 생활국장, 남태과 교통국장,
장양진 경비국장, 정창대 정보국장, 배용주 보안국장, 서울경찰청 이상목 경무부장, 경찰청 윤동춘 경무과장, 서울청 손장목 경무과장, 그리고 이 지역 시안 책임을 맡고 있는 유재선 마포경찰서장 함께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전 헌법재판관이셨던 민영기 재판관님은 조금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우리 회장님의 사돈이시기도 하십니다. 김현장 동무인 이재호 대표 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주 미국 넬랜드 주정부 주 한국 대표부 대표이신 김주신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박의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인훈 고려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훈 한국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환 동국대 총동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신대 미 메디피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해공 대령연합회 양태호 회장, 특전사 상임부회장 이정아 장군, 해병대 총연맹 최병국 회장, 보역제전의 박종길 교육연수원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우 법정동호회 회장 김동진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배무종 경찰 간부 후보생 25기 회장과 이명규 부회장 및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김동호 에듀빌 사장, 강영민 세명 에듀빌 사장, 이영화 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김동석 인간사설팀 탐정협회 회장, 재경 합성군 김동수 향회장, 수협은행 강병순 전 감사위원장, 이우석 산정로타리그룹 회장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종삼 전 중앙고등학교 교장과 가족 여러분이 함께하셨습니다. 강신기 거창고 총동창회장, 신영화 거창고 동창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김은골 부장 김장자 회장을 대신해서 이정국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5월 31일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신 우리 부회장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상, 김금남, 이병진, 최강현, 김용인, 배성수, 김경득, 권기선 부회장님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옥자 유경은 부회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이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김일로 참전회장, 김기영 서울회장, 이한석 인천회장, 한갑규 광주회장, 주상봉 경기남부회장, 이영철 경기북부회장, 최영희 여경회장, 박연식 해경회장, 오세준 전경회장, 모경수 기능회장님 함께 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김상렬 5월 31일까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보이셨던 김상렬 선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 여러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김진환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중앙회 이사님들과 지역회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혹시 꼭 소개를 드려야 할 분이 있다고 하면 집 중간이라도 소개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재향경우의 22대 회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셔서 오늘 취임식을 갖게 되는 강영규 중앙회장님의 양력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규 중앙회장은 1948년 1월 24일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에서 태어나셔서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8기로 입학하여 학사, 연세대학원 행정대학원 석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77년 9월 17일 경찰 간부보생 25기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경남 창원경찰서 경비과장, 백일경비단 경무과장, 강원 영월 평창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을 역임하시고 경찰청 서울청 기동단장, 백일경비단장,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대학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미군 관련 시설 경비공 등으로 미 국무성 대변인 바우츠만의 정식 브리핑에서 아주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퇴직 이후 경찰 공제이사장, 시편의 대표이사, 신한공사 감사를 역임하시고 2009년 북경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교실을 역임하셨으며 조직위원회로부터 안전유공공로메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의 회장으로 9년간 재임하였으며 현재 공안탐정 민등안조사연구협회 대표이사, 서강전문대학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향경우의 제41차 정기전국총회에서 제22대 중앙회장에 선출되어 오늘 뜻깊은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규 중앙회장의 양념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1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강영규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경호회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기리님 여러분, 오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영광스러운 제22대 중회장 자리에 취임하는 있어 150만 회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철성 경찰청장님과 김정석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강민찬 전 시향본부장님과 마무리 국정에도 참석해 주신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님, 같은 당 이민희 국회의원님, 이만희 국회의원님,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님과 대한민국 지키 불교도 총연합 박기도 회장님 등 오늘 제가 특별히 모셨는데 시간이 좀 늦으신 것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부인 김앤장 법무부인 이재우 대표님도 곧 참석하시리라 생각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호회를 대한민국 안보단체의 중심이며 방랑의 시대에서 공덕공시대를 이끌어주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신 우재태 전 회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생애 가장 바쁘고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도 기쁨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저 인물 속에 가득 갖고 있습니다. 150만 경찰인들의 공동체인 경우에는 반세기 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경우들의 순수한 열정과 땀방울만으로 오늘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조선왕조 체제에서 일제치하로 그리고 남북분단 가려들 기묘한 혼합물로 생겨난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광기어린 핵미사일 두 발행을 강력히 규탄해 왔으며 최근 우리의 영해주권 침범의 일을 일삼던 중국의 만행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애국안보운동의 구심체로서 굳건한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독재시기의 유물로서 피해가 극심한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개혁하고 경찰조직의 발전과 경찰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유일한 내세자로서 역할도 해왔다고 참고를 합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경험에도 백세의 시대에 맞는 인생 이문학의 새로운 열정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조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내부의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이 복지 향상과 아울러 퇴직후에 남은 여력을 불태울 수 있는 멋진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소식을 잃지 않고 좋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제가 지향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고 열린 경우입니다. 경우에는 친목단체입니다. 친목단체는 회원의 복지정진과 권익신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회원이 출신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어울리는 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경우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현직 경찰과의 우대를 본동하여 전직은 현직을 사랑하고 현직은 전직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회장 선거 때부터 공약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천명드리면서 실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현실에 맞지 않는 정관과 각종 규정을 개정하여 통합과 발전의 시대로 걸맞는 경우에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우의 법을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종 시안협력 활동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중앙에서 대규모로 소집하여 동원하고 거행하던 경우의 날 행사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앙에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여 중앙회와 시도, 지역회 간 소통과 교류를 함으로써 회원 사원의 인하 단결과 일체감에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직의 운영적 확보와 지역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모든 조직 활동의 기본은 튼튼한 재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만큼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호회의 사회의 가치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 경호회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중앙회에 교육사업본부와 IT본부를 설립을 해서 교육 관련 사업과 IT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 지역에서도 주차장 관리 사업과 알뜰폰 사업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지원 정책을 하여 하루빨리 운영비 걱정 없는 지역의 시도회가 되도록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수사권 독립 달성에 전직과 현직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 정부가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150만 경과 12만 경찰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립경호에 관한 건립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부지 마련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나라를 만들고 구하고 지켜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50년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가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는 경우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파업하고 유대가 깊어지고 봉독해짐으로써 더욱 열린 경우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우회가 은퇴자의 모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 살아 움직이며 약동하고 발전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경찰인으로서의 희생과 봉사인 경찰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발전적 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질 맞지 않고 성질이 왔다는 말씀처럼 희생의 정신으로 저 강영규가 앞장서 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전하는 경우를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강영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축하의 말씀을 몇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험한 경찰을 대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오늘 제 21회 중앙 지향 경무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강영규 선배님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함께 이제 앞으로 경무회를 이끌어 가실 이용상 부회장님을 비롯한 10분의 부회장님과 두 분 담당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리에 함께 하시진 않으셨지만 지난 9년간 우리 경찰 경무회를 열과 성으로 이끌어주시고 큰 발전을 이끌어가시고 이임하신 구제태 회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강민창 전 총장님, 또 바쁘신 과정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윤재욱 이만희 두 의원님, 자청의 김경재 회장님, 또 우리 박희도 회장님, 이호환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유 회장님께서는 전직에 계실 때에도 그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그 저희 후배들 잘 이끌어 주셨고 특유의 어떤 조직 관리 능력으로 경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퇴직하신 후에는 또 경찰 공개회 이사장으로 또 9년간의 그 경력 부회장으로서 어떤 경우의 발전과 우리 경찰의 발전에서 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역량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50만 우리 경우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후배들은 선배님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따르면서 앞으로 경우의 큰 발전을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찰을
여러 가지 시대적인 과제를 많이 떠안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혜나 경험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0만 경우의 무관 발전과 14만 경찰이 앞으로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철선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역대 치안 총수를 대표해서 강민찬 제10대 치안 본부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선전을 잘 할 줄 모르네, 경찰이요. 그저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저 도둑이나 잡고 술 나눠서 가지고 예방을 하고
이런데 병사를 해치고 자기 자신의 축사라든가 이런 걸 정말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회장이 되신 강영규 회장님도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분이라 성의 같은 진주강식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가까운 당내고 이렇게 혹시 한 사람 덮치면 왜 모르느냐. 이분도 진짜 고식하게 경찰에 입문해가지고 지방의 경찰서장을 하시고 또 교황에서도 경비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경찰로서는 한직에서 한직으로 이렇게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영규 경호회장 조금 듣는 사람을 해도 아이 그런 분이 경호회장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의 쭉 그 공제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전에 경찰 대학장 때부터 받아서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은 아주 본인 앞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야무집니다. 그 야무지고 또 계획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야말로 그 남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배려하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회장님을 신임 회장님 모임에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지난 9년 동안 구제역대 전임 회장이 참 많은 일을 하시고 그야말로 여기에 봉덕동 오구리가 옛날에는 그 공덕동역에 뭐 하게 되면 그저 그 호박구레이나 파는 그런 우리가 사면 전쟁 당시에 왔다 갔다 하면 마포 종점 전화 종점에 와가지고 그 세우 대신 사용할 때 내게 전부 다 힘들는 곳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발전됨에 따라서 엄청난 그야말로 중심지가 되는데 여기에 경우회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도 앉게 된다는 것도 가장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덕담이 조금 긴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부탁하는 것은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고슴도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리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꽉 긴장을 하고 동료들끼리 똘똘 뭉쳐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서로 비관하거나 또 서로 무슨 명예를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일은 절대 안 될 겁니다. 현직 경찰은 물론이고 또 우리 경우의 자체도 단순한 신동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애국단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제대회장 재임 씨와 엇비슷하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발전되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심신 당부드리면서 저 인사를 각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살아가는 경우와 현직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윤재욱 의원님께 축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선배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영규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 어려운 시기에 균형을 잘 잡고 절차적 관리 잘 해주시고
또 현장 관리 잘 해주셔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영규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고향 선배이십니다. 네. 현직에 이렇게 같이 근무할 때 우리 강민창 우리 본부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경찰에 뭐 사실 이름이 꽤 알려진 그 지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 선배님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실제 그 이름이 알려진 것보다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실망스러운 선배님도 계셨는데 우리 강영규 회장님은 이름보다 훨씬 어느 자리에 가서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배님입니다. 기대보다 항상 어느 자리에 가서든 더 큰 성과를 내시고 또 중요한 것은 현직에 계실 때보다 퇴직하시고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또 다양하게 어느 분야에 가서 책임을 맡아도 책임을 멋지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존경한 선배님입니다. 이번에 회장 선거 과정을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참 우리 경우의 선배님들 좋은 분을 잘 이렇게 역시 그 현명하게 잘 선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축하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축하하는 자리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또 제 주례를 썼던 강민창 본부장님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덕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애국 이 보수단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김경재 자총 우리 총재님 제가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소관도 단체이기도 합니다만 늘 소신 있게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오늘 이 함께 축하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박의도 총장님도 이렇게 참석해서 축하해서 감사드리고 또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박사 논문을 마무리를 못해서 늘 죄송한 우리 이왕호 경찰학의 태두이신 우리 이왕호 교수님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장님께서 오늘 선거 과정에서 하신 말씀 중에 또 제가 하는 일하고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경우의 활동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법적으로 회장님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이만희 의원 같이 계시니까 같이 더 힘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린 대로 우리 외국 보수단체들이 좀 어려운 시기지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숨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직 힘을 모아야 되고 같은 목소리를 대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직이나 또 선배님들이 새 정부에서 공약한 경찰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과연 우리 기대도 될 것인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정치적인 그 타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직에 계신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후배님들 또 경우회 강영규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이 같은 마음 또 국회라든지 경찰의 예정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 현직 경찰들이 좀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강영규 회장님 중앙회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선배님들을 늘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우리 경찰을 위해서 늘 아낌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축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혁 의원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여러 법령 정비에 앞장서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님께 축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82년도에 경찰 대학에 입학을 하고 86년도에 민간에서 2013년도까지 경찰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또 가장 소중한 시기를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다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다시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한테서 특히 오늘 22대 중앙경호회 회장님으로 이렇게 선출되신 강용규 우리 회장님과 또 이용상 부회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부회장님의 이렇게 취임을 출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축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회장님의 큰 그 역량과 그 인품만으로도 우리 경우회가 그동안 부재태 회장께서 닦아놓으신 구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창 본부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2년도에 아마 본부장님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있을 때 모셔가지고 저희들 그 국평에서 강의실에 있을 때 빵하고 우유를 사오셔가지고 저희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뵙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얼마나 참 큰 격동의 시간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고 또 이렇게나마 우리가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철성 경찰청장님 비롯하신 우리 경찰 전체가 아마 정말로 그 큰 어려움과 그 고난을 온몸으로 이 시대에 맞서서 지켜나가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지에 계신 우리 청장님 그리고 같이 이들 다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 국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우리 대선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 못난 것이 많은 저희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비록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늘 이 나라가 정말 잘 지켜주고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염원하시는 여러 경호원님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또 그 뜻을 다 받들지는 못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지켜나가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윤재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선배님 하시는 또 우리 강영규 회장님이 하시는 우리 경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입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22대 강영규 회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만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참 우리가 격동의 시기를 살아왔는데 이철성 청장님과 우리 후배 지휘부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대처하고 지금까지 평온평온한 치안을 이루어줬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경찰 지휘부 여러분께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순서가 많습니다만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김현장 이재우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아까 예 축사 모셨다고 모시려고 했는데 예 본인이 못 오셔서 안 했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축사를 준비해 오실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축가와 이 남자 테너 그리고 여자 소프라노 굉장히 이름 있는 테너를 모셨는데 우리 강영규 회장님께서 간소하게 오늘 행사를 치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오지 말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들었다 생각하시고 우리 강영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150만 전 회원들의 뜻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강영규 신임회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자, 꽃다발 전달할 때 축하의 마음 가득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후 한번 해주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재향경우에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립경찰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에 화이팅! 국립경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자리가 부족하시는 그 2층 단상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자, 2층 그 단상으로 올라가십시오. 자,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면 오찬장으로 이동하십니다. 오찬장은 공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층 미소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 지역회장님들 몇번 뜻에서 오신 지역기장은 이사님들 대담 측에서 서울 지역기장님들은 공제 20층, 메뉴는 오히려 20층이 낫습니다. 똑같은데요. 뭐 차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기장님들은 20층 C룸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공제 5층 미소실. 자, 여기 보시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한 장 더 촬영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가십시오. 자,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지 마시오. 자, 이번 찬양이 끝나고 나면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 그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장소다.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넷. 자,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 촬영합니다.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드리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